안녕하세요. 네. 책은 153쪽입니다. 우리 그 조직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혁신의 뭐 방법, 혁신의 과정, 이런 거 들어갈 거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 혁신 주역, 이건 볼 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밑에 실력업을 볼게요. 요게 뜬금없이 시험 문제 나와서 다들 놀랬었습니다. 자, 레빈, 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조직 혁신의 과정. 그냥 제목을 외우시면 되는데, 낡은 것의 해비. 그러니까 혁신 발상자가 나타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새로운 곳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곳으로 변화될 때 엄청 저항, 갈등 심할 겁니다. 이때가 가장 많이 힘들 때고. 자, 그리고 나면 새로운 것이 이제 재결빙. 그래서 이때는 조금 편안할 때. 그래서 일상화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서 제목을 외우셔야 돼. 낡은 것의 해빙, 새로운 것의 변화, 새로운 것의 재결빙.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 사람은 나왔으니까 그 밑에 사람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제목만 인지 단계, 입안 단계. 그 다음에 시행 단계, 평가 단계에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세워, 입안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이걸 따로 외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딱 보면, 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자, 휘슬러 같은 경우도 자극을 받아. 그리고 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착상. 기획하는 거죠. 그리고 대안. 이제 여러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 대안, 그 다음에 적용하는 단계. 그래서 이것도 앞자만 타서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자착, 대적 하면 좀 더 힘들고 하여튼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올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너무 시간대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면 흐름을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조직 혁신 엄청 저항이 심하겠죠. 그래서 저항 일어나고 그걸 이렇게 극복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저항의 원인부터 잠깐 볼게요. 이것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혁신을 한다는 건 기득권에 대한 침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들이 이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혁안 자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분을 명확해요.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도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매몰 비용이죠.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없던 걸로 하자고 말도 안 돼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미리 이미 들어간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영어로는 sunk cost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는 외워두셔야 돼. 아, 이미 들어간 돈, 매몰 비용, sunk cost. 이런 거는 이제 새로운 용어니까 얼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집단 간의 갈등 대립이 엄청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저항의 극복 전략을 쭉 썼습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밑에 환경 변화는 저번주에 했었었고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학자들은 혁신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방안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방안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와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좀 나오더라고요. 자, 스와트 분석은 네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S, 장점, W, 약점, O가 기회, T가 위협. 그래서 네 개의 단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 거죠. 요 두 개는 내부적인 거죠. 그렇죠? 장점, 강점. 그리고 요거는 외부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결합시켜서 SO 전략. 그렇죠? 그 다음에 ST 전략. 그 다음에 WO 전략. WT 전략. 그래서 요 네 개. 그죠? 그 요게 각각의 뭐를 뜻하는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자, 일단 강점 있고 기회도 왔어요. 지금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 주제 최고예요. 이럴 때는 무슨 전략 들어갈까요? 공격적 전략 들어가셔야 돼. 공격적 전략. 자, 그 다음에 지금 위협은 왔습니다. 위협은 맞지만 우리 주제 강점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직만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고객을 창출하셔야 돼. 그리고 신사업을 창출하셔야 돼. 이게 우리 조직만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W입니다. 자, 지금 우리 조직의 약점은 많아요. 약점은 많은데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약점을 바꿔야 되겠죠.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조직 혁신이 되는 거죠. 조직의 혁신을 일으켜요.
그래서 혁신을 일으켜서 우리 조직의 약점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WT입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약점이 있는 데다가 위협까지 온 거예요. 저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겠죠. 숨만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축소 전략 들어가야 돼. 또는 방어적 전략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든지